오늘은 골프연아예요. 골프연아. 저는 골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골프하면 또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뷰티 패션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골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골프 패션과 또 그리고 골프장에 갖고 가면 조금 오 할 수 있는 그런 골프 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즘 조금 핫한 골프 패션을 오늘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골프장 가실 때 골프 뭐 입지? 오늘 뭐 입고 가지? 브랜드는 뭐가 좋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골프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아페스에서도 골프웨어 브랜드가 나왔고 캘빈 클라인에서도 골프웨어가 나왔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에서도 골프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골프웨어가 일상복처럼 예쁘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취향껏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온 것 같아요. 먼저 골프를 처음 배웠다, 모르겠다, 나는 스타일이 아예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나이키 골프 타이틀리스트 인 PXG 이렇게 골프 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를 입으면 사실 가장 무난하고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생 브랜드이자 핫한 브랜드들은 유타 골프, 맥케이슨, 말본 골프 등등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스타일이 다 달라서 여러분들께 직접 입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말본 골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힙한 골프웨어 브랜드인데 LA에서 온 골프웨어고 LA에서 온 만큼 굉장히 자유분방한 골프웨어예요. 정말 요즘 어린아이들이 입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골프웨어고 맥케이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우아하고 나이대가 0부터 에이지가 있는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골프웨어고 유타 골프웨어는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하고 조금 골프장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입을 것 같은 브랜드. 왜냐면 처음에 골프장을 갈 때 사실 화이트, 블랙, 그레이 계열을 많이 입는데 골프장을 많이 가면 갈수록 화려한 옷을 많이 입게 돼요. 왜냐면 그 그린에서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골프웨어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골프웨어를 한번 이참에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타이틀리스트의 골프웨어를 입고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리스트의 어페럴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딱 무난한 스타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무난한 컬러에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모자도 그레이의 타이틀리스트 딱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타이틀리스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골프를 시작하시거나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신 브랜드일 거예요. 타이틀리스트는 이렇게 가방부터 그리고 볼, 그리고 채, 용품까지 굉장히 큰 골프 브랜드 중에서 아마 정말 대기업 삼성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타이틀리스트는 어느 용품을 쓰더라도 사실 실패가 없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채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리스트는 굉장히 예민한 채이기 때문에 프로님들이 많이 쓰는 채여서 채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볼이나 이렇게 어페럴 같은 경우에 타이틀리스트를 가장 많이 입고 특히 모자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리스트 모자를 거의 색깔별로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타이틀리스트는 베이직 아이템으로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리스트 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스포티하면서 웨어러블한 그런 브랜드예요. 네, 그렇다고 만약 타이틀리스트가 미니멀하고 만약 스포티하지만 않아요.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또 캐주얼한 트렌드가 굉장히 많아서 모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런 모자 뒤에 리본이 달려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타이틀리스트도 이렇게 세련된 모던한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기도 해요.
마냥 스포티한 브랜드는 또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유사 브랜드로는 나이키가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이고,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브랜드로는 PXG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없이 그냥 나는 베이지 카이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타이틀리스트, 나이키나 PXG 이런 종류의 브랜드를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좀 더 클래식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우아한 브랜드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맥케이슨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어때요? 아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좀 더 클래식하고 뭔가 골프의 기원이었던 뭔가 스코틀랜드의 첫 골프장 세인트 앤드류에서 골프를 치던 그런 느낌의 골프 웨어예요. 물론 이제 모든 룩이 다 그렇진 않아요. 캐주얼한 것도 있지만 가장 제가 대표되는 룩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 굉장히 좋은 점은 클래식하면서도 스윙이 될 수 있게 옷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골프웨어가 비싸냐, 왜 골프를 칠 때 골프웨어를 입어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예쁨도 겸비하면서 스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골프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옷보다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맥케이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스마트 스코어에 인수가 된 브랜드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 스코어가 있는 골프장에 가면 맥케이슨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디자인 자체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는 브랜드예요. 아까 보셨던 타이틀리스트나 PXG 같은 것보다는 스포티한 것보다는 좀 더 우아하고, 뭔가 일상복으로 따졌을 때 캐주얼보다는 세미 정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케이슨에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좀 더 플레어 스커트 자체에서도 뭔가 세미 정장 같은 느낌의 플레어 스커트로 되어 있고요. 배색도 뭔가 클래식한 컬러 배색으로 되어 있어요. 클래식한 컬러 배색에 자켓도 이렇게 버튼 장식이 되어 있고, 컬러 배색 자체도 오프화이트와 골드 컬러 배색이 되어 있어서 클래식하지만 핑크랑 인디핑크, 그리고 되게 톤 채도가 낮은 다크그린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대가 있는 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화려함까지 겸미한 그런 브랜드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한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음에 정말 힙하고 자유분방한 말봉 골프를 소개해드려볼게요. 말봉 골프로 갈아입고 가볼게요. 말봉 골프는 저랑 인연이 되게 깊은 골프기도 해요. 바로 이 로고의 말봉 골프인데요. 패션을 좋아하시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로고를 조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런칭한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 브랜드로 고유의 유니크한 컬러감과 위트 있는 버킷 캐릭터, 바로 이 버킷 캐릭터를 활용한 로고 플레이 등 트렌디한 골퍼를 위한 필드룩을 제안합니다 라는 그런 슬로건의 골프웨어 브랜드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트렌디하고 힙하고, 특히 말봉 골프는 정말 다른 패션 브랜드와 비슷한 그런 룩북을 선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골프공 로고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다른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룩으로 매 시즌마다 변형이 되어서 나오고, 변형이 된 캐릭터가 활용이 되어서 어페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봉 골프는 제가 오늘 이렇게 점프수트를 입고 나오긴 했는데 말괄량이 같은 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번 시즌에는 말봉 골프의 그 스테디움 자켓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었고, 이런 유니섹스 라인으로 특히 젊은 골퍼들의 커플 룩, 시밀러 룩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2030대 골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말봉 골프의 뉴발란스 콜라보레이션 슈즈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기도 해요. 이렇게 힙한 브랜드인 말봉 골프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화려하고 또 다른 느낌의 브랜드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짠! 바로 마지막 브랜드 유타의 옷 티끝들의 감성이 오페라 브랜드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이 브랜드는 이렇게 옷 티끝들의 감성의 브랜드이고 의류 하나하나가 마치 작품처럼 작품을 소장하듯이 아트웍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렇지만 런칭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셀럽들 그리고 현재 인스타에서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말본 골프처럼 저와도 이렇게 인연이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유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애정을 담아 설명을 드리자면 젠더리스와 퓨처리즘을 믹스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골프 헤어스타일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전에 없던 스타일이긴 해요. 정말 이거는 이전에 보지 못한 화려함이에요. 골프 헤어스타일은 이례적으로 자체 제작 패턴 및 디자인 13종의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요. 유타가 원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안에 블랙팬서 표범이 시그니처 패턴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제가 겉에 입고 있던 이 자켓 바로크 자가드 패턴, 이것도 유타의 시그니처 패턴인데 이 패턴들이 다 유타의 상징적인 패턴인데 이게 다 유타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유타가 작품을 소장하는 가치를 목표로 하는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드의 모토가 너무 좋아서 애정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저는 이제 가장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입고 나온 거지 이런 디자인이 반영된 컬렉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브랜드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화려한 걸 입고 나왔을 뿐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웨어러블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골프웨어계의 베르사체 같은 느낌? 골프웨어계의 돌체인 가바나 같은 느낌? 그런 약간 독보적인 없던 브랜드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마 이 유타 브랜드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화려해 보여서 접근하기 힘들 것 같은 브랜드지만 막상 그린에 나가보면 화려함이 그 자연 경관이랑 어우러져서 그렇게 튀지도 않아요. 막상 그린에 나가면은 계속해서 화려한 걸 찾게 되는 게 또 골퍼들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이나 골프웨어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유타를 좋아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 브랜드를 추천을 할게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런 광고도 받지 않았고요. 앞으로 광고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헤어지면 아쉬우니까 골프장 입문을 하셨을 때 골프장에 뭘 갖고 가면 골프를 좀 쳐봤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티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티예요. 이 브랜드의 티를 가지고 가면 아, 쟤 골프 좀 아는구나 라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요. 프라이드의 퍼포먼스 티 프로 랭스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골프공이 있었을 때 일반 티의 이 받침대보다 이 저항이 좀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보다 얘의 받침이 좀 저항이 덜해서 공이 날아가는데 좀 더 수월하다. 저도 초보 때 정말 많은 티를 샀거든요. 왜냐면 종류 너무 많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티를 사시면 티 찾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티를 사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티를 구별했으니까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지포어의 컬러 장갑이에요. 지포어의 컬러 장갑이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컬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런 연보라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이거 하나에 장당 8에서 1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또 지포어는 골프 용품, 특히 골프화나 이런 골프 장갑으로는 굉장히 트렌디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 있는 골프 장갑을 끼고 티를 잡아준다면 트렌디한 골퍼구나 라는 걸 조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초보 골리니의 그런 좀 패셔너블한 골프 성장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골프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골프의 브랜드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드리려고 요즘 그래도 핫한 브랜드들을 몇 개 추려서 알려드렸고 또 특징이 강한 브랜드들을 알려드렸어요. 본인이 평소에 입으시던 스타일 그대로 필드에서도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찾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